을 되게 약간 낯뜨거워했어. 안녕, 나는 헤어스타일리스트 김우준이라고 해. 오늘 내 인스타그램을 한번 같이 훑어보자고 여기 나를 부른 것 같은데 한번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할게. 내 기억으로는 내 인스타그램 맨 처음에 알려준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인 것 같아. 내가 실장님 밑에서 어시스턴트 생활할 때 이분들 뮤직비디오를 찍었었거든. 그때 같이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이때는 어시스턴트였고 지금은 실장님이지. 아이돌 그룹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48시간 동안 한강에서 겨울에 찍었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아. IAB라는 스튜디오에서 어떤 아트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큰 작업에 참여하게 된 거야. 이 작업할 때가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.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하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개로만 하겠다 하면서 일상이 뭐 3이고 작업을 7로 올리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작업을 9로 하고 나를 1로 하는 것 같아. 우리 까치 친구네 강아지였거든. 그 친구가 출장이 잦아가지고 우리 집에 까치를 많이 맡겼었어. 처음엔 엄마가 계속 데려다 주라고, 까치 좀 데려다 주라고 빨리 싫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데려다 주라는 말을 안 하는 거야.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에 있게 된 거야. 나는 뭔가 어렸을 때부터 인스타에 내 잘생겨 보이게 이렇게 올리는 행위를 되게 약간 낯뜨거워했어. 그런데 좀 또 올리고 싶기도 하고 했을 때 가장 괜찮은 게 이렇게 웃겨가지고 올리는 게 가장 반응이 좋더라고. 근데 사실 나는 이거 촬영장에 만난 네일 아티스트 실장님이 한번 네일 받으러 와보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면서 갔는데 진짜로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거야. 모델을 머리를 해주러 가는데 그냥 이 진짜 이런 촬영 현장에서 한 번만 여기 들어와봐요 하면서 웃기라고 사실 찍었는데 광고주분들이 보면서 이 사람 누구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런 걸 시작하게 된 거야.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. 광고주분들 편하게 연락주세요. 유튜브라는 게 진짜 내 본업인 헤어를 그만둬야지 약간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더라고. 한번 다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헤어몬 채널 많이 놀러와 주세요. 촬영 이렇게 하면서 너무 피곤할 때 이걸 해서 더 극대화시켜서 올리는 편이야. 내가 아까 전에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항상 여기에서 머리만 해주다가 이렇게 정식으로 메이크업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어색하고 진짜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들이 많이 힘드시구나 라는 걸 느꼈어. 그냥 숨은 웃김 찾기로 할게. 네, 이 여러 가지 작업들 사이사이에 웃긴 사진들이 숨어 있거든. 이런 거를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. 오랜만에 밑으로 쭉 내려보니까 재밌더라고. 그러니까 내 인스타그램 재밌게 많이 봐주고 오늘 뷰티풀 화보 촬영도 했으니까 와서 신기한 광경도 많이 봐주고 뷰티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